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창업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과연 학생들에게 이렇게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극적인 인발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떤 것이 변화하는가 하는 선행 연구들이 하나 있고요. 실패도 경험하고 계속 시도해본 것을 통해서 도전 정신도 기를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의 요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들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그 영혼이 퍼지도록 하게 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행히 잘 넘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라는 걸로 창업이라는 걸로 옮기게 됐는지 기업가 정신은 이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거고 그 풍요로움의 대가로 자기 자신도 조금 풍요로워지는 것 독특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창업 이런 거는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독립을 해라. 네가 조직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조직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음은 독립하고 있어라.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베스타분들은 글로벌 팬들에게 맞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